안녕하세요. 국가공인 플로리스트 자격증 합격 전문 토선생입니다. 화해장식 기능사 수업을 하다 보면은요, 수강생 분들께 정말 많은 질문을 받는데요. 그중 베스트 질문들만 엄선해서 블로그와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화해장식 기능사 실기 시험 중 가장 어려운 화형은 무엇인가요? 매기수 수강생 분들께 꼭한 번쯤은 듣는 질문인데요. 사실 이 질문은요, 어느 선생님에게 배우느냐, 그리고 수강생 분들의 개인 선호도에 따라서 어렵다고 느껴지는 화형이 차이가 분명 있습니다. 있겠지만, 오랫동안 제가 화해장식 기능사 수업을 하고요, 모의 테스트를 실시해 봤었을 때, 저희 토선생 반에서는요, 화해장식 기능사 실기 수업을 할때 항상 마지막 수업으로 토선생표 모의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의 테스트 전에는요, 보통 많은 수강생 분들이 제1과제, 구조물 꽃다발이랑 코사지가 가장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라고 예상을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저희 테스트를 해보시면은요, 시험 시간보다 훨씬 일찍 끝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1과제 시험 시간이 50분이거든요. 바로 어제 이어졌던 모의 테스트 때도 40분 안에 완성하신 분들도 정말 많았어요. 물론 이건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요, 제2과제인 서양 꽃꽂이가 복병입니다. 수업이나 연습 때처럼 시간 제약이 없을 경우에는요, 정말 이쁘고 정확하게 잘 만드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우리 제2과제의 서양 꽃꽂이 시험 시간은요, 30분입니다. 이 시간 안에 화형은 어느 정도 얼추 제작은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서양 꽃꽂이에서 감점을 안 받으시려면은요, 플로리폼을 완벽하게 다 가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봤었을 때, 이런데 플로리폼이 안 보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가리려고 하면은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즉, 시험 시간 부족으로 폼을 완벽히 다 가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나 사방화 작품인 수평형 꽃꽂이나 반구형 꽃꽂이가 은근히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뭐 동서남북 다 꼼꼼하게 잘 채워야 되기 때문이겠죠. 특히나 수평형 꽃꽂이를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할 점은요, 최소 시험 일주일 전부터는요, 시간 타이머를 맞추고요, 시간 안에 완벽하게 완성하는 연습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추 꽃 위치만 몇번 꽂아 보시고 시험장에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큰 꽃의 위치들만요, 뭐 그린, 풀이야 그냥 안 보이게 꽂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가셨다가 막상 꽂아 보시면은요, 생각보다 이 풀을요, 꽂아도 꽂아도 폼이 보이네? 라며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훼장식 기능사 시험에서 생각보다 어려운 점은요, 이 30분이라는 시간 안에 서양 꽃꽂이 폼 채우는 일입니다. 특히나 사방화 작품인 수평형 꽃꽂이 유의해 주시고요. 실기 시험 최소 일주일 전부터는요, 타이머를 활용해서 실제 시험처럼 시간 안에 작품을 완성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요, 잘려진 꽃을 재활용하시기보다는요, 진짜 실제 시험처럼 잘라가면서 꽂아 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국가공인 플로리스트 자격증 화해장식 기능사. 꼼꼼하고 탄탄하게. 한 번에 합격하고 싶으시다면 토선생과 함께하세요. 화해장식 기사, 산업 기사,
기능사를 모두 보유하고 있고요. 교육청인가 정식 플로리스트 학원 대표원장 토선생 직강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체 개발한 저작권 등록 교환으로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강의의 질은요, 당연히 합격률로 보셔야 되겠죠? 17년부터 19년까지 우리 화해장식 기사 가장 어려운 자격증이죠. 정규반 전원 합격했습니다. 뭐 20년도 4회차 정규반 9명 전원 합격했고요. 18년도는요, 총 정규반 23명 중에 22명이 한 번에 합격하셨습니다. 21년 제2회 6월 실기 평일반 5월 6일 개강합니다. 이외에 이번 연도 있는 화해장식 국가시험 일정표고요. 그리고 이에 해당되는 저희 학원 수업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뭐 2회차 평일반 외에도 주말반, 3회차, 4회차 수업이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 자세한 문의는 친절한 전화상담 055-337-7770 카카오톡 편한상담 토선생을 검색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꽃티처 토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